동물 독해는 그래. 앞뒤 추론하기. 삼장을 피면 되지, 삼장. 조동사 편에 있는 독해 183. 구교재는 몇 페이지야? 183. 됐어? 자, 그럼 여기 보자. 스마고 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자. 우선, 그래, 앞에 들어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 근데 이걸 영어로 물으면 어떻게 묻죠? preceding paragraph라고 이렇게 물어. 또는 before paragraph 이렇게 물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앞에 들어올 내용이 뭐냐? 영어로 이렇게 물은 거야. Present paragraph. 근데 이게 뭘 묻는지 몰라.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도 있더라. 응?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그래 앞에 들어올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자 머리 들고.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있으면 얘기하자. 근데 이거는 그래 앞쪽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의 뒤에 부분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읽으면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 성격이 강해. 그래서 앞쪽에서 이 앞에 부분을 추론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추론할 때, 연결사나 지시사가 있으면 어떡하지? 얘들을 활용해서 풀어야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럼 머리. 그러나, 번. 부정적인 이야기.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들어왔을까? 벗을 가지고 뒤에가 부정적인 이야기면 반대 입장이잖아. 긍정적인 얘기 왔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연결사나 지사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 뭐에 대한 긍정, 부정인지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죠, 여러분. 온실 효과에. 그러면 온실 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앞에 추론하는 문제는 사실상 걱정 많이 안 해. 이건 답을 웬만큼 다 찾아내더라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지시사나 연결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건 앞에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내용일치로 풀면 돼. 그러니까 지시사나 연결사가 없으면 앞에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답을 체크하면 되는. 그래서 이 앞에 들어올 문제는 이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건 문제로 바로 연습하자. 자, 교재 봐봐. 자, 뒷장 넘겨 봐봐. 자, 1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 밑에 영어로 물은 것좀 볼래? The paragraph preceding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앞에 들어올 내용을 묻는 문제를 그렇게 묻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글의 앞쪽 부분을 최대한 보고 지시사 연결사에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그대로 올리고. 자, 앞에 읽어. 언어도의 부정대명사는 또 다른 다른 아니야. 다른 차이, difference. 뭐에 있어서? concept, 개념에 있어서. justice는 정의 아니야. rights 동사 이렇게 두 줄 쳐봐. 자, 그걸 다시 불러봐. 또 다른 차이,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의 또 다른 차이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니, 이렇게? 그럼 앞에 뭘까? 정의에 대한 개념이었겠지, 뭐, 그치? 또 다른 차이는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다, 잠깐 여기 보자. 앞에 들을 내용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잘못하면 끝까지 막 읽어갖고, 아니 그러지 마라. 이건 빠른 속도로 빨리 답 체크하고 끝내는 유형이야. 자, 1번 답 어때? kinds, laws and customs. 법과 관습들의 종류를 얘기한다. in. A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justice.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의 차이. 3은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인 차이. 4는 crime prevention은 예방이지. 범죄 예방. 몇 번? 2번. 응? 됐어? 아, 근데 얘들아 있잖아. 요 지문은 당구장 표시 좀 할래. 요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는데 요거 당구장 표시해 준 이유는 내용이 좋아.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었으면 좋겠어. 쓰이는 단어도 좋고 표현도 좋고 내용도 좋아. 그래서 이런 글은 여러분이 자꾸만 익숙해 있는 게 좋아. 그 시험장에 가서 이런 내용이 왔을 때 낯설지가 않잖아. 그치? 이건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자, 그럼 또 풀어보자. 자, 뒷장 넘겨봐. 3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자. 앞에 들어올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가자. resignation은 퇴임하고 물러나고 사퇴하는 거 아니야? resign의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서. however가 뭐야? 그러나. 물러나고 사임하고 사퇴하는 것은 has also 역시 is part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To play, 해야 될 역할. 어디서? In the conquest의 단어는 뭐라? 정복, happiness, 행복의 정복에 있어서 또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임하고 물러나고 퇴임한 것이, 그치? 그러나 네, 이 문제도 그렇지 뭐. 그럼 여기 봐봐. 무슨 얘기가 들어왔을까 앞에. 봐봐. resignation이 그러나 또 다른 역할을 있다. 행복의 해피니스의 컨퀘스트에 있어서, 그치? 그럼 앞에 뭐 들어왔을까? resignation의 역할이 들어왔겠지, 그럼, 그치? 그러나 역시 또 다른 역할도 있다.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 어때? 1번 어때? 어떻게 하면 overcome의 동사가 이겨내다 극복하다는 거 아니야? misfortune은 뭐야? 불행이지 뭐. 어떻게 하면 불행을 이겨내느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2번은.
임포턴 중요성이다. 리자이네이션 사임하고 사퇴 물러낸 것이 뭐 하는데 어치브는 이루고 달성하는 거 아니야? 해피니스 행복을 이루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3은 시그니피컨스 중요성이다. 우리들의 노력의 중요성이다. In seeking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노력들에 대한 중요성이다. 4는 현명한 사람의 컨퀘스트, 정복이다. 해피니스, 행복에 대한 정복이다. 얘는 아니지. 이제 2, 3번이 순간 헷갈릴 것 같은데, 그치? 잘 골라야 될것 같은데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그 앞에 부분 however 잘 살리면서 얘기해봐. 됐어?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는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니? 이건 문제가 있지. 2번은 however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잖아. 2번 답좀 다시 읽어봐. 리자이네이션이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나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이 문제에서 2번이 이제 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2번의 내용이 앞에 내용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야. 그럼 하우에 갖고 뒤집지 못하지. 문장 앞에 다시 읽어봐. 자, 앞에 읽어. 그러나 리자이네이션이 역할을 갖고 있다. 뭐 하는데 행복을 정복하는 데 있어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2번의 경우는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반복된 거 아니야. however란 연결사를 쓰면 안 되지, 그치? however는 뒤집어야 되잖아. 이런 건될수 있었겠지. 자, 여기 보자. 만약에 얘다 이런 건 있어. 2번 답에 리자이네이션을 그냥 쓰려면 리자이네이션이 어떤 다른 역할도 하고 그리고 행복을 정복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지금 말 접수돼? 됐나? 그러면 3번 봐봐. 우리들의 역할들의 중요성,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됐나? 그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은 적극적인 거잖아. 리자이네이션은 뭐야? 체념한 거지, 물러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however 갖고 뒤집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됐나? 오케이. 몇번 답이야? 3번. 3번이 답이 돼, 이제. 근데 이 문제를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접했으면 2번 답으로 많이 따라갈 수 있었지, 그제? 나도 모르게 2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잖아, 그제? 근데 나 여기 보자. 그 대목 좀 얘기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번 답으로 안 끌려가려면 뭘 최대한 주의 있게 봤어야 돼? 그러나 이걸 잘 봤어야 돼, 그제? 그러나 요 연결사를, 그제?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들어올 문제에 있어서 연결사 지시사를 잘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응? 이해됐어? 3번 문제는 실제 나왔을 때도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야. 2번 답 쪽이 굉장히 많이 체크가 됐어. 응? 그러기 위해서는 however 연결사를 살릴 수가 없지, 그렇게 되면. 그치? 앞에 내용하고 2번 답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치? 리자이네이션이 행복을 이루는 데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나? 또한번 해보자.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게. 자, 4번
우리말 영어 읽어봐. 위에 글은 is part 부분이다. longer conference unit 좀긴 글의 부분인 겁니다. What do you think was the discussed before the paragraph 줄 쳐봐. 그러니까 이 문장 전에서 무엇이 논의됐냐? 요게 이제 앞에 들어올 내용을 똑같이 묻는 거야. 응?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앞쪽 부분에서 연결사 지사 최대한 활용 잘해서 풀어. 응? 자, 가자. and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패션이 골스 가자. 비욘드의 전 지사는 넘어 이상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어디 넘어서 가자? 웨스턴 월드. 서구 세계 유럽을 넘어서 가자. 됐나? 일단 앞에 내용이 뭘까? 아니 얘들아, 패션이 이제 유럽을 넘어가 보자는 거 아니야? 웨스턴 월드를. 그치? 그럼 앞에 무슨 얘기였을까? 웨스턴 월드 얘기겠지 뭐. 유럽 얘기했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자는 거 아니겠어? 아니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 어이 머리들. 지금 앞에 들어올 내용을 묻는데 그래 앞쪽에 and의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패션이 웨스턴 월드 유럽을 넘어가 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앞쪽에 유럽 얘기 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유럽을 넘어가 보자는 거 아니야, 그치? 1번 어때? 패션 온더 디클라인의 단어는 워낙 많이 해서 뭐야? D의 접두사가 아래잖아.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뭐야? 쇠퇴하고 하강하는 거지 뭐. 웨스턴 월드에 있어서, 그죠? 웨스턴 월드 얘기는 맞잖아, 그죠? 2번은 사이드 버라이어티 레이스 어라운드 월드. 세계 전형의 사이드가 아니라 와이드야, 와이드. 넓은 다양한 와이드 버라이어티. 야, 근데 이번은 안 된다. 웨스턴 월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세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그치? 3번은 패션 산업 웨스턴 컨트리스에서, 그치? 얘는 되겠다. 산은 People's different interest in fashion.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다른 관심. 야, 여기도 웨스턴 월드 얘기한 거 아니잖아. 얘도 지워라, 야. 몇번 남았어? 1번? 3번. 됐지? 아니, 1, 3번에서 일단 웨스턴 월드 얘기로 딱 좁혔잖아, 그치? 그러면 1번은 그 대신에 패션이 디클라인, 쇠퇴했다는 얘기고, 3번은 패션 산업 얘기니까 패션이 성황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럼 이제 앞에 걸 다시 한번 봐봐. 엔드 이하 읽어봐. 맞아. 읽어. 그리고 스트리트 오브 서울. 서울의 거리도 앞으로 패셔너블 코리안 위민 앤 민. 패셔너블한 남자 여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엔드로 연결했잖아. 그러면 앞쪽에 웨스턴 월드도 패션이 성황을 이룬 거야? 쇠퇴한 거야? 상황을 이룬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엔드로 연결했지, 그치? 유럽도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엔드가 아니라 벗이었으면 뭐야? 유럽은 쇠퇴해야지, 그치? 됐나? 오케이. 몇번 답이야? 3번 답이 돼, 그치? 됐어? 아니, 얘들아, 여기 봐. 그러니까 스메기는 이런 얘기 한 거지, 뭐. 자, 머리 들고. 앞쪽에 엔드를 가지고 패션이 유럽을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앞에 유럽 얘기는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패션이 어떻다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한국이 패셔너블하다 되잖아, 그치? 엔드 갖고 연결했으니까 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그럼 웨스턴 월드도 패셔너블한 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몇번 더?
3번. 3번 답이 돼 이제. 자, 또 해. 자, 뒷장 넘겨봐. 이제 스미 기회를 줄게. 풀어봐. 자, 189페이지 7번 문제 답 찾아봐. 자, 스미 이제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189페이지 7번 문제. 자, 답 체크해봐. 앞에 들어올 내용은 절대 글 끝까지 가져가지 마. 앞에서 해결해. 앞뒤 추론하기 문제는 뒤에 들어올 내용은 이제 조금 그치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 걔는 스미 꼭 풀라는 대로 풀어야 되는 방법은 찾았어? 그만. 몇 번. 얘들아, 몇 번. 그치? 자, 앞에 읽어봐봐. 읽어. 대하라. exceptions가 뭐지? 예외지, 예외. 에이, 저번 시간에 어휘하면서 Extraordinary의 단어가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때 동요를 뭘 적어줬어? Exceptional, 이 단어 적어줬잖아. 예외가 있다. 뭐에? 규칙에. 뭐의 규칙? 아, male insect, 수컷의 곤충이 being smaller, 더 작다. 누구보다? 비밀보다, 암컷들보다 더 작다라는 룰에 예외가 있다. 됐나? 너무 쉽게 끝났어. 그럼 앞에 무슨 얘기 나왔을까? 원칙적인 룰의 얘기가 나왔겠지, 뭐. 그리고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원칙이든 예외든 뭐에 대한 얘기 하자는 거야? 수컷의 인섹트가 비메일보다 더 작다는 사이즈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답 나왔어? 1번 어때? 아, 논의하다. generalization은 일반화라는 게 이제 이게 원칙이나, 그치? 룰이지, 일반화가. 곤충들의 사이즈에 관한 일반화. 2번. develop the idea, 생각을 발달시켰다. male insect, 수컷의 곤충이 do not live long, 더 오래 살지는 않는다. after male, 성숙하고 나서. 3은 this male female beetles, 수컷 암컷의 딱정벌레를 얘기했다. 4는 곤충의 insect behavior, 행동을 논의했다. 오케이, 몇 번다? 1번, 사이즈 얘기한 거잖아. generalization이 룰, 일반화적인 것은 룰,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맞나? 그럼 이제 예외가 있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치? 그치? 여기 보자. 이거 어떻게 문제 지금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앞에 들어올 내용의 문제는 시간을 쓰면 안 되지, 여러분. 그치? 이런 데 시간을 팍팍 줄여줘야 돼. 야, 그걸 만약에 잠깐 보자. 저 7번 문제를 만약에 마지막까지 풀어서 그래 1번 답을 찾아냈어. 어떨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출혈이 크지.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될 문제를 여기서 3, 4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럼 뒤에서 한두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그치? 야, 이렇게 풀면 이건 풀어도 본전도 안 돼. 응? 그 스미 얘기한 대로 요런 문제는 탁탁 끊어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해. 응?
이런데 시간을 못 줄이면 안 되잖아, 그제? 자, 뒷장 또 넘겨봐. 또 해? 자, 9번 문제 또 해봐. 근데 9번 문제는 당구장 표시 한번 해줄래? 이건 내용이 또 좋아. 응? 여러분, 이 내용은 또 읽고 또 읽어. 응? 스미 당구장 표시 준 질문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응? 단어 좋고 표현 좋고 내용 좋고. 자, 답은 찾아봐. 찾았어. 3번 한번 해보자. 온 디아더 핸드가 뭐지? 반면에 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그지? 반면에 프로세스는 과정 아니니? 이벨루이션의 단어가 뭐야? 진화지, 진화. 이벨루이션, 그지? 뭐의 진화야? 새들이 누구로부터? 랩타일스 단어는 어려워. 컴마 끊고 밑에 단어 보지 말고 해봐. 영어로 해? 응? 불러. 랩타일로부터의 새들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반면에 그제? 대로 있었다. Successive는 연속적인 거 아니야? Successfully 성공하는 거고, 그치? 연속적인 변화가 어디서? 뼈, 근육, 피부의 구조, structure에서, 그치? 자, 결정하자. 그럼 앞에 들어올 내용이 뭘까? 반면에 이용 잘하고. 얘들아, 새들이 랩타일스부터 진화했다 그랬잖아.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연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반면에? 그럼 앞에 무슨 얘기 들어왔을까? 1번 어때? 새들의 특징이다. 아, 얘는 아웃시켜라, 그제? 2번은? 뼈의 얼터레이션, 펭귄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얼터레이션의 단어를 몰라도, 근데 얼터레이션의 단어는 사실 알긴 해야 돼. 그 단어는 나중에 어휘 시간 때 쓰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변화야, 변화. 근데 펭귄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치? 3은? non-evolutionary, 비진화론을 얘기한다. non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잖아, 그치? 4은? 진화인데 또 다른 동물의 진화를 얘기한다. 이게 돼 있지 않겠나? 근데 답이 3, 4번에서 헷갈릴 수는 있었어. 그지? 맞지? 근데 왜 3번은 안 돼? 3번은 왜안 돼? 그치? 여기 좀 봐봐. 3번은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앞쪽에 이야기가 반면에 랩타일스에서 새들의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들이 있었다 이게 돼 있거든. 여기가 만약에 비진화론이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왔어야 돼? 비진화론, 그러나 진화론 이게 들어오는데 뭐는 잡히지 말았어야 돼? 새들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진화론, 비진화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 디아드 핸드에 새들의 진화를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앞쪽에는 뭐가 잡혔어야 되는 거야? 다른 동물의 진화론을 얘기했겠지, 그치? 반면에 새들의 진화론에 있어서 이렇게 됐겠지, 그치? 맞나? 그 답은 4번이 맞았던 거야.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아니, 너 상식적으로 얘기 좀 해봐. 자, 머리 들어봐. 어, 들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반면에 인천은 하면 앞에 무슨 얘기 들어올까? 봐봐, 봐봐. 반면에 인천은 하면 앞에 뭐 들어와야 돼? 인천의 동급인 예유가 들어와야 되잖아. 대한민국은 반면에 인천은. 이거는 안 맞지, 얘들아. 그치? 너무 앞에 부분이 크게 잡아놨잖아. 인천의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그치? 인천에 비교되는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이야기가 3번의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인천 비교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비교 대상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됐어야 돼. 응? 진화론은 워낙 유명한 거잖아, 얘들아. 그치? 나 근데 있잖아. 스마 또 얘기 좀 하자. 자, 얘기하고 선생님 이제 그 다음 얘기해 줄게. 있잖아. 들어봐. 선생님 나는 3, 4번 중에서 선생님 나는 3번의 비진화론을 답으로 했어요. 그치?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내가 뭐가 부족한 겁니까? 단어입니까? 문장 해석입니까? 두개다 아니지. 뭐였니? 그래? 이해력이었지. 그치? 그를 이해하는 이 능력이었던 거지. 그제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책을 읽어. 뭐? 일단 저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험에 한 4, 5개월, 3, 4개월 나온 사람한테 이런 여유 없거든. 그때는 막 암기하고 막 정신이 없잖아. 그제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책을 좀 읽어야 돼.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 그거는 비료를 주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공부를 더 살찌울 수 있는 비료를 주는 거야. 원래 쌀 농사에서 비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 그건 비료는 보조 역할이었잖아. 독서가 보조야. 그래서 나는 책을 읽기 뭐 하면은 저거 읽어도 돼. 신문 사설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검색 들어가면 어차피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 그치? 사설 같은 거 하루에 한 두세 개는 읽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 말귀를 자꾸만 글귀로는 글귀를 깨우쳐 나가야 되면 그리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너무 많이 잡지 말고 하루에 나한테 공부할 시간을 딱몇 시간만 줘 얘들아 4, 5시간만 딱줘 자기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나는 게을러지고 집중 안해 급해야지 내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런 시간을 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마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시간을 나한테 줘서 뭔가 좀 찾아보고 그치?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꼬투리 잡아서 한번 들어가서 좀 찾아보는 거야. 공부가 나는 오늘 안 돼. 근데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공부가 별로 나 오늘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덮고 책에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지는 거고 그거 딱 덮어놓고 거기까지 공부한 것 중에 지금 진화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 인터넷 진화론 가서 검색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자꾸만 보내면 내가 공부하고 싶어진단 그리고 그 시간은 나를 살찌게 하는 거고. 응? 무슨 말꼭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그거에 들어. 떨어지는 학생들의 또 많은 부류가 어떤 부류가 또 있냐면 너무 상식이 없는 거야. 글귀가 없어. 너무 독서들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표현이 똑같아야 돼. 이거 봐. 이렇게 나와야지 답을 찾아.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나오면 답을 찾아. 이렇게 나오면 못 찾아.
이렇게 나오면 답을 못 찾아. 아니,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나오면 맞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2잖아, 이것도. 그치? 이렇게 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요 표현이 뭐였던 거야? 독해로 하면 글귀야, 글귀. 또 다른 걸로 하면 응용력인 거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시가 낮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료 주는 거야, 비료. 내가 문제를 잘풀수 있도록, 벼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그제? 나한테 이렇게 양념을 쳐주고 비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시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해. 그래서 지금 선생님 봤을 때, 머리 들고, 만약에 3번 비진화론을 답으로 한 사람은 글귀가 없었던 거야. 새들의 과정이었으면 새들의 준한 편이, 상응되는 편이 나와야 되잖아, 그제? 만약에 비진화론이면 새들 얘기하지 말고 진화론, 비진화론, 그러나 반면에 진화론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 맞나? 자, 또 풀어봐. 자, 뒷장 넘겨서. 자, 11번 문제 풀어봐. 자, 스마차차 가자. 포 매니 이어스 패스트 하우에버 활용해야지. 읽어.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 과거의 패스트, 그치? 에버리지 워먼, 평범한 여자가 헤즈, 컴마 컴마는 가로로 묶고 삽입된 거예요. 앨리스는 뭐니? 적어도. 비포 메리지는 뭐야? 결혼 전이지 뭐. 여자들이? Yearned her own living.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Yearned her living, 그치? 앞에 들어올 내용이 뭘까? 그러나 많은 과거의 세월 동안 평범한 여자들은 적어도 결혼 전에는 자신의 리빙을 꾸려갔다. 벌어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나. 그럼 앞에 뭘까? 여자가 스스로 못한 거 얘기하나 봐. 그지? 1번 어때?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 역사,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 현대 여성의 향상된 경제적 지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돈을 내던 관습됐나? 몇 번? 4번이 맞지? 맞잖아. 그러나 과거에는 평범한 여자들은 적어도 결혼 전에는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4번 얘기가 돼 있지 뭐, 그지?
받았어? 오케이. 자, 오른쪽 와봐. 자, 13번 문제 풀어봐. 아, 12번 문제는 좀 고칠래? 바로 앞이 아니라 뒤에 올 수 있는 문제야. 고 12번 문제는 앞이 아니라 뒤야. 자, 13번 답 찾아. 13번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됐어? 자, 읽어봐. 아, 온 디아드 반면에 몇몇의 인디언 트리비스는 종족들이 위시 동사 두 줄 원합니다. 아, 모더나이즈 현대화시키길 원합니다. 레서베이션의 단어는 예약의 의미도 있지만 일정한 보호 지역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양을 인디언 레서베이션, 인디언 보호 지역을 얘기해. 보호 지역을 현대화하기를 반면에 원합니다. 그럼 이거 쉽지 않나 이것도? 반면의 표현 생각하고 몇 번? 1번은 전통문화의 답스 반면에 몇몇의 종족을 현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 Modernize, 그치? 요거에 반대로 빠지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몇번 답이야? 1번. 1번 답이 됐어 이제, 그치? 됐어? 자, 뒷자 넘기자. 자, 어깨 좀 펴봐.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지적하는 문제 풀어. 어깨 좀 펴고. 얘들아, 요거 지금 앞에 들어올 내용을 어떻게 문제를 지금 풀라는지 하고 선생님 얘기를 알겠어? 근데 요거 딱 풀어놓고 잠깐 쉬었더니 뒤에 들어올 내용을 또 선생님이 알려줄게. 응? 근데 뒤에 들어오는 건좀 이제 시간이 걸려. 이건 다 읽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들어올 문제는 이렇게 끝내고 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진행을 하자. 응? 근데 인디언 보호 지역은 참 백인 애들이 못 쳐먹은 거지. 인디언 보호지역 왜 만든 거야? 그 사실 보호지역이 아니지, 얘들아. 관리지역이지, 관리.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어디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서 관리하고 학대한 거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거길 벗어나면 어떠니, 그치? 잡아다 이렇게 같이 갇혀놓고 막 이러잖아, 그치? 자고로 미국 역사는 백인의 역사는 어떠니? 참 역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응?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백인의 어떤 그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참 긍정적인 평가는 아닐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보면 참 못됐어. 응? 보면 참 그들이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 그제 그걸 참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잖아. 요즘 지금 아직까지도 하는지 그렇지 않냐?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떠냐? 백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의 뜻에 안 맞으면 어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응징하거나 뭐 나름대로 못된 짓 하지 않냐? 그치? 그래서 보면 그 백인에 대한 인종에 대한 그치? 차별은 아주 뿌리 깊게 걔네들에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백인 애들이 대단한 애들은 아닌데, 그치? 봤을 때 백인 애들은 별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생각, 이렇게 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자, 15번 문제 풀어봐. 자, 15번 답 찾아보자. 15번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읽었어? 자, 읽어보자. 자, 도우 접속사 동그라미 쳐. 일지라도. 아, 우리가 할 수 없어. 디스미스의 동사는 뭐지? 해고하다, 내쫓다, 몰아내다 의미 아니겠어? 미스터 스미스의 견해, 오피니언을 컴플리트, 완전히 쫓아낼 수 없을지라도.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들어왔을까? 미스터 스미스의 오피니언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뭐에 대한 견해였을까? 뒤에 봐봐. 그의 주장은 is not persuasive는 persuade 동사의 형용사양은 설득적이지 않다. contrite는 반대로지. Mr. Smith가 믿었던 거 반대로 role of computers, 컴퓨터의 역할, music, 음악과 performing art, 예술을 행위예술이지 퍼포밍 아트에서 컴퓨터의 역할을 상당해왔다. considerable, 그치? 그럼 이거의 반대 의견이 미스터 스미스 의견이잖아. 맞나? 몇 번? 3번, 그치? 컴퓨터 기술이 뮤직이나 퍼포밍 아트에서의 역할, 그치? 근데 이 역할은 미스터 스미스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당했다. considerable, 그치? 그 얘기 땡기면 되지 뭐. 됐어? 오케이. 답은 3번. 이렇게 답이 되지. 자, 뒷장 넘기자. 자, 21번 문제 이제 딱 하나 풀어봐.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들어올 내용을 얘기하자. 찾았어. 자, 읽어보자. 더싱 동그라미 쳐서 대절 어디까지 끊어봐. 아까 수일치 할때 이런 거 배웠잖아. 컴범까지 워즈 동사 두 줄 쳐주고. 자, 불러. 일 무슨 일? 모든 이러한 초기의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던 인컴멈 공통으로, 그치? 앞에가 들어올 내용이 뭘까? 초창기 시스템들이지 이러한, 그치? 아니, 이 지사 활용해야지 얘들아. 이 모든 초창기 시스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앞에 초창기의 어떤 일, 시스템적인 거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맞아? 1번 어때? 초창기 얘기라는 건 없잖아. 우표의 기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2번. 초창기의 방법들,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제? 3은 우표 수집, 인기 있는 합의, 취미로서의 우표 수집. 4는 미래,
메일 딜리버리 시스템, 우편 배달 시스템의 미래. 오케이, 몇 번? 2번. Only 메소드, 그치? Only 시스템, 그치? 그잖아. 아, all these early systems, 이게 이걸 찾아내면 되잖아. 찾았어야지. 됐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들어올 내용 있으면 가르쳐 줄게. 응?